눈이 내리긴 하는데 쌓이지는 않는구나. 좀 더 지나야지 쌓이려나? 페튜니아, 이제 있났지? 너 보려고 나도 자고 있났어. 오후 4시 반. 뭐 시간 이르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에? 아, 코뿔소야? 야, 코뿔소들은 왜 근데 뭐 맞박에다가, 대골박에다가 뭘 하나씩 다 얹고 있냐? 얘 그거 같다. 옛날에 장미 가시 같은 거 떼다가 코에다가 침 발라서 묻히고서 코뿔소 이러고 놀았는데 딱 거의 그 느낌인데. 어머나,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 이섬사람이지? 내 이름은 페튜니아야. 너 뭘 알고 왔냐? 당신은? 근데 저기 얼굴 좀 흔들지 마라. 뿔 무섭다. 아직 이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불안하거든. 사이좋게 지내주면 고맙겠어. 싸뽕? 싸뽕? 뭔 말 되었어, 싸뽕? 아, 그리고 꽃. 아, 페튜니아가 꽃 이름이 맞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대갈박이 앞뒤로다가 꽃을 박아놨구나. 싸뽕? 겨울이불 부럽다. 되게 따셔 보이네. 어? 여긴 눈 쌓였네. 밖엔 지금 비 오던데. 부럽다. 창밖에 또 눈 내리고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세도는 월요일 점심시간 안내말씀. 클레온이라는 분께서 새로 이사를 오셨어요. 박수! 이사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이제 다 온 거겠지. 올 애들은. 그게 다야? 눈이 왔어요, 쌓였어요, 이런 얘기 안 해? 어우.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지붕에 저렇게 쌓인 건 큰일 난 거 아니야?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공돌이 588. 왼쪽에 살짝 페튜니아가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이따 한번 또 말 걸어봐야지. 마일은 쌓이기는 조금 쌓였을 텐데 저걸 어디다 쓰나 몰라. 일단 새로운 클레오 얘기는 한번 해보자. 어우, 그냥 집을 가지고 나 여기서 왔어요 라고 어필 해주네. 저기 너 청소랑 되게 안 어울린다, 야. 어머나, 짐승. 당신의 제안에 넘어서 곧바로 이사 와보겠어. 보시다시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미안해. 내일 되면 다 정리될 테니까 그때 다시 느긋하게 대화나자, 빠뜨라. 야, 몇 번을 봐도 나 이집트에서 귀하게 자란 몸이에요 같은 느낌이었지. 무서워. 좀 늦긴 했는데 묵값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 오전은 미처 확인을 못했네. 킨답시고 부랴부랴 일찍 킨 것도 지금 점심시간이고. 으흠. 자궁이 탐나네. 뜨셔 보이는 게. 묵값 76! 하락세야. 얜 뭐야? 반려동물 침대. 이거 차들 줘야겠다. 차들 침대 없잖아. 침내에서 자드만. 하나 줘요. 커피 이거 내린 것도 있고. 에스프레소 메이커 나 좋아. 그리고 옆에 다이얼 전화 내놔. 아궁이가 비쌀려나? 얼마야 이건? 임자예요? 이게 뭐 눈꽃이 날라댕기냐? 이거 낙엽마냥 잡는 건가? 갑자기 확 없어져. 뻘쭘해. 여기 또 있다. 요
너도 잡고 있니? 몽주로 호홍. 평으로 호홍. 뭐 좀 줄까? 쓰레기밖에 없네. 요! 잡았다! 아따 크다. 의결정이야, 녹지 않게 조심해야 해. 이걸 레시피는... 레시피는? 응? 뭐 떠오르는 게 없나? 야, 니... 야, 물통을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리고 생선을 여기다 올리면 어디 가냐? 아니, 바닥 저렇게 잘그마한데 무슨 중고 잘 입고 있네. 눈이 내려서 추울 텐데 놀라줬을 거 마이 참. 얘긴 할까? 끝까지 파고들긴 하는데. 그 엄마가 직접 짠 스웨터 너한테 진짜 잘 어울리고 엄청 너다운 느낌이나 멋지 아이 참. 어이, 욕하는 줄. 아, 근데 이거 뜯으면 어떡해. 멋지지? 내 잉어. 밥 시간이 되면 막 초조해하면서 앉아보지 못하는 먹보야. 나랑 똑같지 뭐야 아이 참. 좁아서 그러는 거 아니까. 왜 몸도 못 들겠다고. 어우. 이 물을 조길대에다가 물. 어휴 저. 어휴. 으그. 너글스. 여우리는 졸고 있고. 일로 와봐. 집을 확장을 하고 싶은데 창고가 꽉 차가지고 뭘 넣을 수가 없다. 마이 홈? 으흠. 아 맞다, 상담 중에 나 새로운 소식이 있어. 뭐가? 건물 배치 상담을 개시한 김에 마이홈 이전에 대한 상담도 받기로 했거든 우리. 아, 지금 옮기게. 대출 전액이 남아있었다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얘기해 우리. 대출이랑 상관이 없나? 집 늘리는 건 어떻게 되냐? 증축은? 망할 놈. 응? 얘 옷 갈아입고 와서 또 여기 누워있네? 아, 네, 먹지 마십시오. 제 것도 남겨주셔야 합니다. 뭐 어디다 길 뜯어먹을 건데? 야. 왠지 모르게 달기가 너무 차가워. 달기만 차가울 게 아닐 것 같은데. 에이. 어, 네, 그쪽은 좌인입니다. 우현. 돌리대는 우현. 아마도. 우현은 오른쪽, 아마 숟가락 뜨는 손. 야. 얜 나라 좀. 입을 쓰고 맛이. 눈도 굉한데, 얘가. 파도 계란이랑 같이 못 보기로. 얜 나. 옷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어우, 살았어, 마이 달링. 좀 더 가까이. 근데 what? 당신 누구십니까? 전 이모는 보다시피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해적. 해적 선장 제이다. 뭐하는 건데? 근데 혹시 전에 날 구해준 건가? 오마이갓, 이게 무슨 일인가? 생명이 내게 신뢰의 무언가 말았군. 부디 용서해주게. 난 지금 엄청 혼란에 빠져있다네. 사실 난 뱃머리에 항해를 지휘하다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다네. 선상반란. 그리고 누가 뱃먹에서 항해를 지휘해. 먹가박 졸다 그랬지만 자랑이다. 하지만 괜찮아, 지금 필연 시대니까 말이야. 또 핸드폰 꺼내가지고 깨졌어요. 이젠 자체도 없어? 오마이갓! 내 소중한 통신장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라졌잖아. 이제 부하장이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군. 그런데 그런 날 결국엔 할까? 진절한 자네, 내 통신 자체를 찾아주지 않겠나? 아, 맘 같아서는 싫은데. 어머, 자네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로군. 아, 바닷속에? 이젠 아예 들어가라고, 이 겨울바다를. 부하들 길택에 나를 찾아다니고 있을 테니까 나는 내 해적선을 놓치지 않도록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통신장치 찾긴 자네한테 맡길 테니 잘 부탁하네. 망할 놈.
다시 올 것 같더니만 옷을 바꿔 입고 저런 식으로 오네. 에이그. 어? 뒤에 뭐 있는데? 내 가리비. 오. 지금 잡은 가리비 나한테 줄게. 이게 뭐야? 어디서 태어났어 이거? 줄게. 고맙네. 표정 왜 저래? 핑구에서 나올 것 같이 생겨가지고. 가리비를 받은 보답으로 레시피와 바꿔두었다네. 그 레시피의 필요 진주는 가끔씩 바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귀한 재료라네. 나도 찾아줄 테니 또 가리비랑 바꿔주면 좋겠군. 근데 한마디 해도 줄 될까? 예? 누구시길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세 걸음 앞으로 나가면 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척을 한다. 갑자기? 이런 말이 있지. 오늘은 만족스럽구먼. 뭔데? 뭐 이상한 갑자기 태어났어. 야, 같이 가라. 잤어. 아우, 이거 생각은 뭐다니 나의 통신장치로군. 근데 깨진 상태 보니까 저기 부품도 찾아와줘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Thank you so much. 이제 부하들에게 연락할 수 있겠어? 두목 보내. 이제 됐어. 그냥 계속 그런 상태로 쓴 거였어. 내 생명은 있는 자네에게 나중에 답을 보내도록 하지. 덕분에 살았네. Thank you very much. 그냥 차돌 여기 있었구나. 어디 갔나 했네. 마스크도 파네 오늘은. 에이 짐승이구나. 히히. 너도 운동복 찾으러 온거 맞지? 뿜뿜. 이거 줄게. 너 침대 없잖아. 침대. 반려동물 침대 진짜로. 땡큐.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한다고. 정말? 이걸 놔두면 평소보다 운동이 더 잘 될 것 같거든. 뿜뿜. 침대에서 운동을 어떻게 하려고? 리본 학생복? 너 뭘 갖고 있는 거야 평소에? 어. 아, 입어볼까 그럼? 여기 탈의실을 써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피팅룸이라 얘. 아, 옷도 뺏기네 막. 아,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종류 많네. 전시된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 건 없어. 일정표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카스트 제도는 화요일 오전 9시.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이왕 자리를 마련해서 잠시 계절 이야기를 할게요. 훈화 말씀이야 뭐야. 되게 추위 타네. 오늘도 뼛속까지 추운 날이네요. 거기만 그렇지 여긴 아직 영화 안 갔어. 주말 돼야지 되게 추워지는 것 같던데. 이런 날은 작정하고 신나게 눈녹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제 킬 때마다 계속 눈이 쌓여있는 건가? 그런 사양인 것 같네. 예를 들면 눈이 쌓이는 계절에 밖을 걸어다니다 보면 작은 눈덩이가 보였는데요. 보였었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바닷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그걸 굴려서 크게 눈 만든 눈덩이 두 개를 붙이면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 거였어? 여러분의 회심의 역작 눈사람을 꼭 보고 싶어요. 여우리가 또 이런 걸 또 시켜주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눈사람 만들기 한번 해봐야겠네. 그 전에 무값도 한번 확인하고 화석도 발굴하고. 이건 뭐가 왔을까? 아유. 해적. 아 맞아.
자네가 아니었다면 부하들 기다리는 우리 별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됐고. 우띠. 갑작스럽지만 넌 틱을 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야. 너한테 주고 싶어서 저번에 구매했다지롱. 이걸 물어보면 왠지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넌 어떻니? 편지에서까지 이렇게 송글씨로 저런 식으로 에이? 이러는 거야? 대단한데? 어디 보자. 순서대로 까볼까. 조니가 준 거는 해적 옷. 우띠는 수건 바구니? 허브 돌려있네? 내가 과연 쓸까는 모르겠고 지금 집안이 창고가 꽉 차가지고 증축을 한 해만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해적 옷은? 거의 원리를 찾아서 그 옷인데 안 입어? 클레오! 아 나와있네? 안 춥냐 그러고 있으면? 가뜩이나 더운 데서 온 애가? 좋은 아침 아침부터 만나서 반가워 빠더라. 눈이 안 오면 애들이 추위를 안 타는 건가? 오늘도 카스테이저는 멋지구나. 마음이 바다 내음을 충만해져 빠더라. 이집트에서 바다 구경은 힘들테니 힘든가 이집트에서? 지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묵값이나 한번 확인해볼까. 여기 저건 뭐야? 마음에 드는데? 템버린도 있다. 무 얼마니? 70몇 원으로 떨어졌었나 그랬는데 어제는 무값이? 72. 그냥 전형이네. 아직도 언제 반등할라나? 일단 알았어. 템버린 갖고 놀 수 있는 거야 이거? 1500원 비싸다 좀? 사고 마크라메 테피스트리 묘하게 탐나 사. 안쪽에 진열된 이것들은 전부 다 한정 상품 같은 건가? 비오톱 내놔. 밖에다가 전시해두는 그런 용도로 써먹으면 되겠고. 이거 향신료? 조미료? 조미료 갖고 와. 내가 이걸 안 샀든가? 샀어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같은 거 또 사는 거 아닌가 몰라. 쇼핑도 이만하면 됐고. 이건 또 뭐야? 잡상인이야? 보따리 장사? 에이 패트릭 스컹크지? 아 처음 보는 손님이네. 난 패트릭이라고 해. 보다시피 신발이나 양말 가방을 팔고 있지. 가끔 한 번씩 이사 배울 거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왜 이런 건 알람이 안 날려주는 건데? 쓰레빠 복싱 슈즈. 저기서 뭐하냐? 요가하는 거야? 눈 뭐야? 동물 쓰레퍼 축구 양말 사코슈 슬링백 스뱅글 레깅스 뭔지 모르겠고. 아따 승에 차는 게 없네. 가방 같은 거는 다 지쳤어 벌써? 그냥 탈수 갔네? 이거 사서 선물이나 줄까? 지금 옆에서 사달라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선물이 해금이 됐든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됐어. 너 이거 달라고 앉아있는 거지? 핑키 거얌 안 있나? 산책이 아니던데? 거의 요가라고 있던데. 출석 한번 찍고 오면 있나겠지? 이런 났네. 에헤헤 오늘도 기운찬 하루 보내자 꺼얌. 선물 되는구나. 꺼얌. 자 사코슈. 와 사코슈네. 이거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주는 거야. 너무 기뻐. 그럼 당장 차봐 좀. 아니 차보라고. 차 안 차? 아
넌 뭐 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손가방? 에코백인가? 너구나 알겠냐? 이제 뭘 하지 뭘 할지 생각하다가 오늘 일 다 가겠어 알겠냐? 생긴 건 그놈 해가지고 진짜 마피아 보스 같은데 하는 행동 보면 그냥 영락 없이 지네. 빈둥빈둥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눈덩이 그거구나. 근데 웬 쇳덩구리가 있냐? 이게 뭐야? 쇳덩구리네 진짜. 하나 갖고 갔는데. 와 나 이 눈사람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커지긴 하는겨?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커진다. 짐승 와서 밀든가. 뭐야 리액션이지 어차피. 아 되게 뭐라하네 공연 준비하라고. 되게 적극적이다. 그렇게 보고 싶나? 내추럴 가든 체어. 너의 온기를 느끼면서 내추럴 가든 체어 옆에서 쉴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아이 참 기분 나쁜데 좀 깨름직했어 좀. 어우 그래서 이거 굴리는 건 굴리겠는데 눈덩이 하나가 없는디? 쇳덩어리고 갖고 튀었는디? 눈덩이 리필 되네 이거? 눈사람 만들자 그럼. 오 어떻게 올리네 뜨면 자동 올라가네? 오메 반갑소잉. 당신하고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구만이라. 니 뭐고? 대구들 올라가는 눈덩이일 때부터 이제나 저제나 태어나기만 해 눈이 빠지게 달렸달게요. 입만 보고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다. 뭘 그렇게 놀라셔잉. 나는 보시다시피 눈사람이어라. 내 잠깐 동안 있으면서 신세 좀 질란께 만들어줘서 허벌하게 감사해보라잉. 보답으로 비장의 아이템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릴란께. 얼음 지팡이어라. 나중에 스마트폰 확인해보셔잉. 뭔데 그게. 원래는 완벽한 밸런스로 만들어줬을 때만 알려줄려 했는디 요렇고롬 처음 만났으니께 인사 잘 드리겠어라. 내가 이것도 드린단께요. 그 아이템을 만들 때 필요한 커다란 눈의 결정이여라. 주머니에 넣어놨어라. 이걸로 내가 전수해준 아이템을 만들어보셔잉. 눈사람을 처음 만들었다 아니었소? 당신 센스가 넘친단께요. 뭐 이렇게 신나가지고 칭찬을 하냐. 내가 보기엔 당신이 완벽한 눈사람을 만들라길 멀지 않은 것 같지라.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셔잉. 허벌하게 기대되는구만요. 완벽한 눈사람? 뭔 소리야? 먹이라도 더 키웠어야 됐나? 그럼 무너뜨리고 다시 하고 싶은데? 오늘은 기쁘고 기쁜 내 생일이여라. 웜에 그래도 케이크 위에 촛불은 사양하고서잉. 뭐 이것저것 알려주는데 이거 가지고 뭐 만들라는 건가? 한번 볼까 가서 그럼? 이거구나 얼음 지팡이. 별의 조각은 뭐야? 몰라. 뭐 커비 같은 거라도 오나? 이거 뭔 얘기하지 않더네? 뭐? 버스터너 애니메이션을 안 본단 말이야.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재밌는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줄 놈. 애니메이션 전개가 너무 빨라서 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만화책이 더 좋아. 어흥. 그럼 일단 요즘 방송 중인 애니메이션의 원작을 빌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하네가 수패시야. 뭔데 그게? 나도 좀 보자. 오, 지금 나도 편하게 볼 수 있겠군. 이거 재밌냐? 조금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 요즘 재열풍이 불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어. 아, 이, 예? 하늘 숲인데 학교 배경 좋지? 아는, 아 몰라요. 아는 척이 힘들어 그거. 진짜! 그럼 이게 짐승한테도 영업해야겠다. 아무튼 비키니가 이렇게까지 추천하는 걸 보면 엄청 재밌겠지. 들고 다니면서 추천할 정도면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재밌기도 하고? 진짜 재밌어. 다 읽으면 짐승한테 넘겨줘. 참고로 이거 70... 와우 코난이 100권 나왔나? 원피스도 나왔고 더 파이팅도 70은 넘겼고. 어이 뭐랑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네. 70 그렇게 일다니. 좋아 짐승. 우리다 가고 단단히하고 완전히 도파해버린지 알겠냐. 그런 표정 날 줄 알았구나 너. 아무튼 얘네들이 평소 이런 얘기하면서 지내네.
가정 방문 집에다 피라미드가 있네. 금괴도 있고 금변기 탐나네. 이거 나 주라. 어떻게? 오, 싸는 건 어떻게 싸는 거야? 먹은 게 없어서 안 나오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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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있니? 나 지금 이것저것 정리하는 중인데 옛날에 쓰던 수첩에 콘서트 티켓이 끼워져 있는 걸 봤어. 못 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감독이 문득 되살아나서 집에서 혼자 열심히 춤추고 쳤다니까 빠더라. 아 갔다 온 건가? 아 그래서 꼈던 거였구나. 아 이게 뭐야 근데? 천칭? 이 방에 혼자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어. 뭐 미라로 있겠다는 거야 뭐야? 내가 평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인테리어를 보면서 상상이 더 좋아봤더라. 재단 거의 이건 재단. 금똥가는 되게 부럽다. 어우 계속 탐나네. 가리비만 잡으면 제가 올라오는 거구나. 이번 안 줄 건데 기증할 거야 이거. 싫어. 오 슬프구만. 표정이 왜 저래. 쿨거래하듯이 가버리네. 다음에 잡으면 줄게. 잡을 때마다 뭐 한마디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거 보는 재미도 있겠다. 바로 다음 가리비 기다렸던 듯이 또 나오고. 이번엔 줄 건가? 알았어 줄게. 고맙네. 아 근데 수영도 잘하는 애가 뭐 이렇게 가리비 잡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 직접 좀 잡지. 한마디. 하면 잘하는 아이는 안 하는 아이다. 이런 말이 있지. 그치. 별로 하질 않으니까 하면 잘한다 소리가 나오겠지. 오늘은 만족스럽구먼. 하루에 한 번인가 저거는? 어허. 어우 추워.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지금 카스트 제도는 13일 수요일 8시 15분. 그냥 넘겨주면 안 돼? 추운데? 오늘처럼 눈 오는 날은 더 춥게 느껴지네요. 아직 눈은 안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야. 하지만 이런 날은 눈의 결정이 많이 흩날리니까 경치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잠잘치에 살살 휘두르면 얻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시도한 적이 없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레시피를 좀 알려줘야지 모든 거 말든 거지. 아 그렇지. 보내주는 거야? 오. 눈의 결정 리스트 레시피를 보내드렸어요. 눈의 결정을 발견하시면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응 그래. 레시피 언제 주나 어디서 구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 주는구만. 어 추워. 뭐가 왔냐. 차 둘? 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얼마 전에 철인 3종 경기에서 염어도던 금메달을 땄거든. 근데 지상대 올라가는 순간에 굴러떨어져서 눈이 떠졌지 뭐야. 젠장이 다 꿈이었더니. 잘 놀고 있네 혼자서. 아직도 자나? 있났나 이제? 아 물값 확인해야 되는데. 뭐 천천히 보면 되고 뭐. 누워서 자야. 안녕 짐승. 뭐 방금 잔 거 아니냐고. 잘 들어. 나 정도 수준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잠들 수 있어. 그만큼 단련되어 있지 뿜뿜. 자락 아닌 것 같은데. 누워서 자라 야. 얘기는 한 번 더 할까. 뭐 줄 만한 거 있을까 얘. 편안함?
우리 섬 주민들한테 내 근육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뿜뿜. 털 때문에 보이긴 하냐, 근데 니 거? 난 잘 모르겠다. 리스 거 만들어서 한번 줄까? 결정 많으니까. 아, 여기서 만들 수 있나? 안 되나? 안 됐냄. 열려봐라. 자, 선물 하나 줄게. 자고 가려고? 여기서? 얼어 죽을 일 있냐? 이거 받아. 뿜뿜. 여거. 허, 눈의 결정 리스트라고. 좋은 거야, 뭐야? 진짜 받아도 되냐? 감사히 받을게. 다음에 대문장식 바꿀 때 한번 써볼게. 문만 바꿔도 우리 집이 바꿔야 될 것 같다, 뿜뿜. 파자마 원피스. 입동을 주는 거야, 뭐야? 일단 옷 벗고. 입던 거 아니야 이거? 털져서 못 입나? 샌드백도 파네. 욕을 줄 걸 그랬구나. 무가 얼마냐? 오늘의 무값은? 65. 언제 올라가 이거? 허허. 아직도 있네 이거. 김시몬디 나랑 가위바위보 안 할란가요? 가위바위. 죄송해라. 그냥 한번 신도나 해볼까 싶었어라. 손 같은 거 못 따라주나? 그냥 어제 비해서 살짝 녹았는데. 날은 추워졌는데 왜 녹았디야? 비 맞았나? 얘 또 와 있었네. 모나리자 방금 눈썹 없었나? 둘러보시죠. 알았어 알았어. 어, 눈썹? 아, 있는 거야? 뭐야? 자세히 좀 보자. 저번 거 그대로 갖고 왔네 이거? 에헤이, 안사. 안 사요. 이거 뭐더 로제타 스톤. 단서가 되는 조각. 이게 이집트 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저렇게 퍼러딩딩하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푸른빛에 띄냐? 불 좀 켜줘봐. 어, 내가 알기로는 이거 회색빛 치나 흰색 가까운 빛인데 퍼러딩딩한 거 아닐 텐데. 덤프할 때 배웠는데. 이거 하나 먹겠다고 센 고생을 했어가지고. 이거 파란색 아니야 이거. 이 두 개가 같자면은 이건 뭐라 해야 돼? 토우? 뭐지? 태고의 조각. 이건 봐도 잘 모르겠는데. 맞아 이거? 이거만 보면 디지몬만 생각나는데. 기다려봐. 그림도 한번 보자. 이건 미술책에서 한번 본 것 같은 그림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자세히. 원숭이를 산책시키는 게 맞았나 저거? 사봐? 맞겠지 뭐. 그 밖에는 믹서기 있고 식기 도구
이거 오늘 상점에서 팔던데 얼마냐 여기선? 어? 싸다. 여기가 더 싼데 나 아까 사가지고 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먼저 먹을걸. 믹서는? 이건 비싼 것 같은데 1600원 하지 않을라나 이 정도 하는 건. 그래도 언제 또 순서가 올지 모르니까 사자. 나 갈게. 안녕히 가십시오. 완벽한 거야 이게? 당신은 진짜 나의 영웅이어라. 한 번 더 말해도 될란가요? 당신은 진짜 나의 영웅이어라. 너무너무 기뻐서 눈까지 눈이다 녹아버렸소잉. 당신한테는 아무리 감사를 해도 모자랄 것 같소잉. 내 보답으로 아이템 만든 법 알려드릴란께 3단 눈사람 DIY 레시피라 안하요. 나중에 스마트폰 확인해보셔잉. 내가 이거 또 드린단께요. 그 아이템을 만들 때 필요한 커다란 눈의 결정이어라. 주머니에 넣어놨으라. 이걸로 내가 전체적인 아이템을 만들어보셔잉. 모험에 내 몸이지만서도 매끈해서 잘 빠져버렸소잉. 당신은 눈사람 만들기 재능이 있다 너요. 아따야. 내가 만들었지만서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위로는 못 올리나? 아래 있으면 녹는 거 아니야? 저 위에서도 녹는데. 아이 몰라. 이건 바로 만들 수가 있었구나. 3단 눈사람. 겨울이 거니까 여기 앞에 장식해둘까 그럼? 아따 생각보다 쬐끈하네 이거. 얘네 뭐 얘기하는 거야 뭐야? 곰이랑 다람쥐? 아 짐승아 마침 잘 왔다. 지금 핑키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뭐길래? 아니 글쎄 짐승 너는 어느 건지 알겠어? 얘 또 뭐 만화 얘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또 아니네. 몸 왼쪽에 눈이 붙은 게 가자미인지 넙친지 도어무지 기억이 안 난다고 거얌. 응? 오른쪽이 응? 아 몰라. 찍어봐. 와 대단해 짐승 역시 똑똑하구나. 우띠는 안 믿는 것 같은데. 아하 왼쪽 넙치 오른쪽 가자미 맨너보가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거얌. 맞아 이거? 잡을 순 있어 너? 근데 어차피 잡기 전에 넙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아이 참. 그렇게 가는 거냐? 어이 뻘쭘하게